So I cannot walk, I must run. We are about to enter a phase where AIs can learn the laws of physics and understand and be grounded in physical world data. And so we expect that models will continue to grow. And we need larger GPUs. (웃음) 알아두면 좋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쏭달쏭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시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으로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캐나다가 금리 인하의 첫 깃발을 올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는데요. 세계적인 긴축 기조가 이제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금리, 네.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캐나다가 내리고 유럽중앙은행이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곧 미국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여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미국 역시도 금리 인하에 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였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선진 증시, 선진국, 선진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물론 그 이전엔 스위스, 스웨덴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어젯밤이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우리가 EC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미국. 그렇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제가 왜 급물살을 탔냐고 이야기를 하면 어제 저렇게 ECB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하면 네. 유로화가 약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해당국의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은 오히려 유로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 시간 문제지 미국 너네들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아하. 것에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도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내리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좀 숨통이 트일 시기가 연말쯤에 좀 올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기에는 9월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9월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현재 분위기로는 9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하. 저 언제 금리를 내리냐면 회의가 있을 때 FOMC 회의가 있을 때 내리잖아요. 네. 8월에는 회의가 없어요. 아하. 그리고 7월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6월에 있고 7월에 있고 9월이거든요. 6월은 안 하겠죠. 근데 혹시나 7월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네. 분위기라면 9월은 거의 지금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만에 하나 뭐 미국이 내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뒤따라 내릴 텐데 대출 받으실 분들은 오늘 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쁘게 발표가 되면 거의 90% 이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에는 고정금리 하세요, 고정금리 하세요 했잖아요. 지금 현재 타임에서는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근데 또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서 시중금리까지 바뀌는데 또 영향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말씀 예,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바뀌어서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장이 똑똑해져가지고 아, 네.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판단해서 먼저 꺾이기 때문에 아하. 실제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만 보면 아, 금리의 추이는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